That's what it's all about.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성실하게 학교 다니고 알바하고 나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요즘 들어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SNS 보면 친구들은 해외여행 다니면서 하하호 즐거워 보이고 하나같이 좋은 음식에 좋은 옷에 운동도 하고 알찬 하루를 보내는 것 같은데 전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없고 인생을 아등바등 재미없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울한 마음에 사연이라도 써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항상 뭐 좋은 데 가고 예쁜 옷 입고 이 사람은 참 찬란하다 이럴 수 있는데 날짜 눌러보면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지. 야금야금 나 아직도 미국에 있는 척 진짜 많아. SNS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인생의 막 이만큼을 막 이만큼 약간 티저 느낌이랄까? 대서사시의 가장 좋은 부분 제일 하이라이트 셀카 2만 개 찍어놓고서 막 그중에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또 버전까지 해가지고 막 필터 있다 그러니까 막 이런 뭔지 알아 그거? 나는 이 사람 잘 몰라 번호도 모르고 몰라 그냥 오면 가면 근데 이렇게 나를 마주칠 때마다 나 되면 그래도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다음에 또 SNS에 올라와 옛날부터 나를 봐온 사람처럼 아 지타 어릴 때 봤는데 이제 어느덧 숙녀가 되었네 뭐 이런 거 있지 세상에나 가관이지. 만상에나 그렇게 절친인 것처럼 보일 수가 없다. 인스타를 하려고 나를 만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랑 얘기하고서 만났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 사람들 아예 목적이 나를 만났고 이게 아니고 나를 만난 걸 인증하고 오늘 먹은 걸 찍고 이런 사람들은 오늘 할 일 끝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런 사람들 만나면 나는 그 사람의 정수리만 계속 보다가 이쁘지도 않은 정수리만 계속 정수리만 보다가 잠깐 고개 들 때 있어. 야 어때? 이거 이뻐? 이거 안 예뻐 안 예뻐. 이 정수리가 더 별로야. 이게 무슨 가짜 인생이지 뭐냐. 창피하다 창피해. 근데 사람들이 연예인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이렇게 예쁜 옷 입어서 좋겠어. 딱히 매일 입지 않아요 그런 거. 사실 뭐 하나 앨범 준비하고 콘서트 준비하고 할 때에도 되게 그냥 뭐 머리가 떡이지. 지고 먼지 구댕이에서 그냥 살고 그렇게 처절하게 연습을 하다가 그냥 딱 그날 하루 멋있는 거야 사실. 그 SNS를 보고 자기 자신의 인생이 재미없다고 자책하는 건 그거야말로 인생의 낭비야. 그 시간이 즐거워 보이고 하하호호 한다 하지만 그 사람 인생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 모르는 거잖아. 행복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와 내 스스로의 가치를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다른 사람의 행복에 내 행복을 맞추지 말아요. 그렇게 부대행한다고 느끼다면 언니 콘서트에 와. 표를 보내줘. 내가 표 보내준다. 표 쏜다. 우울해하지 마. 알았어?